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가 백악관에서 공식 직함을 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방카는 그동안 미국 백악관의 비선실세라고 불리며 아무 직함도 없이 국정에 참여해 윤리 문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방카는 이제 특별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7일 여성 중소기업인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열리는 G20 여성경제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미 국무부가 선정한 올해의 용기 있는 여성상 시상을 하며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는데요. 취임 후 지지율이 최저치인 35%까지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아내와 딸이 팔을 걷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집안 여자들까지 총출동한 트럼프 구하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